자, 패스, 상대방 패스하는 스타일이 크게 나누면 누워보시죠. 예. 타이밍 영, 예를 들어, 상대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빵 치워서 반대 다리 올라오셔야 돼요. 눌러서 뒤로 간다든지 막 이렇게. 타이밍 영이 있고요. 예. 자, 이 상태로. 압박 스타일이 있습니다. 압박. 근데 이 압박 스타일은요, 이미 상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감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제 당하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셀로 무릎을 당겨요. 하프까지 잡아요. 저 이제 꼬끄를 한번 눌러보세요. 으아! 이렇게 다 예상하는데 이거 다리 잡고 있어요. 아니, 다리를 벌려서 상대가 못, 안 넘어갈 판에 꼭 눌러보세요. 꼭. 이거 왜, 이걸 왜 걸어요? 밑으로 드셔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제 이런, 일어났어요. 빨리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거 안으로 못 걸어, 너무 움직이고. 아, 이, 예, 뭘 표현. 잘, 잘 풀립니다, 이거. 타이밍은요, 반드시 다리를 감으실 때, 100%는 아니지만, 바깥쪽에서 감아주시는 그립들이 편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들은, 드라이버인데,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많이 안 가게, 상대, 바지. 바지를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대답을 잡았는데 계속 저런 편히 되게 움직여보세요. X로 전환이 바로 가능하니까. 대답. 근데 이거를 모든 거를 발목이나 무릎에 부하가 걸리게 우와 난 대답을 잡을 거야 이러면 오래 못 가세요. 아니면 언더혹을 파셔가지고 이 다리가 풀려도 상대의 다리 안 빠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움직여보세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 오래가게 하시는 방법은요, 절대 특정 부위에 부하가 걸리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공식 같은 스타일인데 잠깐 누워보시죠. 자, 이제 몸 방패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리로 왔어요. 옆으로 왔어요. 물론 기본적인 거는 저를 마주보고, 마주보고. 아니, 옆으로. 다리가 풀렸네. 그냥 누우세요. 누우시면서 미시는 거죠, 미시는 거. 다리가 들어오는 건데, 상대방 힘이 좋거나, 패스 실력이 좋은 다음에, 이거 다리 못 뚫고, 들어올 공을 막아요. 계속. 자,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대쪽으로. 반대쪽 제가 이제 혼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상대방 압박을 맞서지 마시고, 브릿지. 상대방이. 자, 상대방이 저 압박하면, 브릿지.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스위치 하시면서 터틀로 가세요. 근데 완벽하게 터틀로 가면 하나한테 백을 잡혀요. 사이드나. 다시. 상대방이 잘 압박할 때 하나. 둘. 다시. 상대방이 압박을 할 때 브릿지. 브릿지 하시면서 이 다리.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럼 상대방이 잘 눌러요. 이렇게 벌리시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해주셔야 될 거는 연습을 못할 정도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보세요. 누르시고, 누르고. 자, 제가 여기서 팔꽃이 눌러줍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 번. 어우, 잘하셨습니다. 너무 빵 누르면 이거 못해요. 자, 잘하셨습니다. 어우, 그렇지. 어우, 의지 형성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위에 분들이